지난번 후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저번 시간에 전이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후이의 움직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네. 근데 이런 움직임을 이제 두 분이 조화를 좀 잘 이루셔야 돼요. 파트너와 네. 나와의 어떤 호흡이 맞아야지만 이 복식 공격이 조금 더 이제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고 상대를 좀 타이트하게 옥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두 분이서 하실 때 중요하게 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부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둘과의 간격을 조금 좁혀라.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내가 앞에 뭐 예를 들어서 파트너가 뒤에서 후에서 공을 쳐요. 파트너가 공을 치는데 나는 이제 앞에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다시 네. 보세요. 파트너는 후위로 나갔는데 내는 지금 이 센터 라인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면 파트너는 이렇게 후위로 갔는데 내 위치는 여기다. 그럼 이게 간격이 어때요 지금? 엄청 멀죠. 멀죠. 네. 멀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상대가 수비를 빈 공간에 쳐넣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때는 어떻게 되냐면 파트너가 후위에서 공을 칠 때 나도 파트너 쪽으로 어느 정도 이동을 해서 이 공간을 좀 메꿔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격할 때 파트너가 공을 치는데 나 혼자서 저 동떨어진 데서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공을 치는 뒤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같이 공을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근데 방금 모습 많이 본 것 같아요. 한 분은 앞에 그 자리에 있고 네. 뒤에서 왔다 갔다 아 그거 많이 보이시죠? 그죠. 회원분들께서 네. 또 많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떤 현상이라면 뒤에서만 그냥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중간공 이 범위를 네. 어느 정도 커버를 한다고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파트너가 모든 범위 때리고 나서 이 중간공까지 다 이게 처리하기 사실상은 좀 어렵거든요. 아까처럼 네. 좀 붙으면 좋은데 네. 그래도 사실상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공은 앞에서 잡을 때가 더 훨씬 더 위협적이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파트너가 공을 칠 때 내가 뒤로 나가면 이 공간을 메꿔주는 역할도 하지만 내가 이 공을 볼 수 있는 시야적으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앞에 있을 때는 이 공이 지나가는 속도가 어때요? 더 빠르죠. 엄청 빠르죠. 네. 네, 그러니까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나와서 공을 본다는 건 파트너의 간격 유지도 내가 해주면서 이 날아오는 드라이브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볼 수 있는 시간 확보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공을 닿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파트너가 공을 칠 때는 조금 내가 좀 나와서 그러면 파트너가 어때요? 간격도 유지가 됐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공은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커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교하게 넣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또 스매시를 네. 커트를 잘 붙이기가 더 어렵긴 하죠. 맞아요. 놔봤자 나서 놓으면 들어가면 되죠. 네. 왜냐면은 이 커트를 놓을 때는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커트가 이렇게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맞추면 공의 속도가 죽어오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에 충분히 들어가서 칠 수 있는 판단이 쓴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뒤쪽으로 이런 위치를 잡으면 이런 간격 유지가 되면서 내가 더 잘 잡을 수 있는 포인트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후위에서 치는 입장이잖아요. 네. 자, 제가 공격을 했어요. 자, 지금 어때요? 앞사람 잡는데 제 위치가 어떻게 됐죠?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스매시를 때렸는데 자, 때렸어. 앞사람 잡았어. 근데 나는 지금 위치가 어디야? 이 지금 뒤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파트너는 전위에 위치해 있지만 네. 나는 지금 후위에 있으면서 이런 공간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뒤에 빠져 있어서. 네. 네, 그렇죠. 내가 뒤에 지금 후위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트너 더 앞으로 한번 공격해 보실까? 앞에 푸시 계속 때려보세요. 그 때리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 넘어가면? 그렇죠. 네, 넘어가도 이게 내가 따라가도 이거 어떻게 해요? 아래 잡는. 아래서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뭐 후위에서 공격하고 압박해서 위에서 그렇죠. 잡아야 된다는 내용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앞사람이 잡을 때
내가 이 공간을 비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트너랑. 근데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사람 치면 뒤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뭐 노는 건 아니야. 근데 일단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몰라. 맞아요. 위치에 네. 대한 감이 없으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위치 어디 서 있는지 모르니까 저도 이제 가끔 레슨하면은 뒤에서 빨리 붙어요, 붙어요 해도 뒤에서 붙는 게 어딘지 모르니까 이제 오면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놓쳐버린다. 네. 그러니까 자꾸 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파트너가 잡을 때는 내가 조금 더 가깝게 붙어주셔야 돼요. 붙어주고. 예. 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제가 로테이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겠지만 네. 제가 때렸어요. 파트너가 때리죠. 잡으면 앞에 붙어. 이런 느낌으로 있는 거예요. 때리고 파트너가 칠 때 붙어. 붙으면 지금 거리를 굉장히 짧게 유지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파트너가 예를 들어서 공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네. 파트너가 무조건 다 잡으라는 법은 없거든. 네. 네. 그러면 만약 놓쳤을 때 자, 내가 때렸어요. 자, 붙어 있으면 파트너가 놓쳤을 때 바로 이런 공격 바로 연결이 되고 네네. 조금 더 압박할 수 있는 공격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간격을 유지한다는 거는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예, 뭐가 더 중요하냐면 우리가 복식을 이 로테이션이라는 걸 돌게 되잖아요. 네. 공격 로테이션. 일단 공격 로테이션을 하는 이유가 이 공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더 이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공격 로테이션을 돌게 되는데 이 거리를 멀게 두면은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타이트한 공격 자체가 안 돼요. 우리가 때리고 때리고 붙어서 압박을 해서 상대가 빈 공간을 뺐을 때 이 공을 공격적으로 해줘야 로테이션이 일어나는데 보통 이제 우리 이 동호인분들 이제 로테이션 훈련을 하면 로테이션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연타 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왜냐면 그런 위치 선정을 제대로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공을 주면 이렇게 친다든지 뭔가 논다든지 놓으면 로테이션 안 되거든. 그렇죠. 놓으면은 다시 올라오고 다시 공격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런 게임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간격이라든지 이런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면 로테이션이 정말 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치고 왔어, 붙었어, 빼면 내가 이렇게 연결. 오. 지금 이게 중요한 건데 네. 자 로테이션이 됐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제 이런 흐름이라면 내가 이제 전위를 차고 들어가고 파트너가 이제 도는 형태의 이제 로테이션이 나오겠죠. 네. 네. 그러니까 준비를 지금 간격을 좁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어때요? 반대쪽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반대쪽에 대비가 되거든. 네. 그러니까 한번 다시 때려볼게요. 자 때리고 파트너가 잡았을 때 붙었어. 치면 반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은 이제 멀리 있게 되면 이런 네. 로테이션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때리고 나서 서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어떻게 돼요? 이거 친 사람이 이걸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야. 다시 그쵸? 예. 근데 이거 친 사람이 이거 쫓아가기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네. 그게 이제 공격이 타이트하게 될 수가 없죠. 여기 가는 공은 무조건 올려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여기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뒤에서 후에서 좀 간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때려볼게요. 자,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오면 어떤 이런 공격의 연속성이 계속 일어나죠. 연속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빈틈이 네. 많이 없어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채워진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이걸 틀어도 갑자기 공격으로 들어오니까 네. 뭔가 더 압박이 되는 느낌이 받겠죠. 그렇죠. 이 파트는 뭔가 더 네. 대비가 더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더 그렇죠.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공격을 하실 때는 이런 간격 유지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네. 연속적인 공격이 일어나고 거기서 상대를 더 압박하는 공격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전에 전위에서도 좀 뒤로 나오라고 했잖아요. 자, 전위에 있었어. 자, 때리고 중간공이 왔어.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나와 있으니까 요 정도 좀 중심을 잡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여기서 공이 튀면 이것도 로테이션이 바로 일어나겠죠. 아, 나가지는 많이 어려워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하는데 요 앞에서는 절대 이게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준비를 하고 있다가 됐는데 짧았어. 그럼 보는 거지. 보고 튀면 바로 이런 느낌의 어떤 이 로테이션도 내가 지금 이 파트너와의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도 볼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나 혼자서 이게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오씨 저해나 어떻게 이래 버리면 이제 어떤 로테이션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격 유지를 조금 시켜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공격을 이었을 때 네. 갑자기 다시 올라오는 경우를 이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많지는 네. 않겠지만 네. 공격을 하고 네. 앞에서 잡았고 네. 이제 뒤에서는 붙어줬는데 네. 혹시나 이 어려운 공이지만 네. 이걸 또 받아 올렸을 때 네. 뒷사람이 붙었다가 네. 다시 나가야 되는 걸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걱정은 연습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네, 중요한 거는 이걸 네.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을 하시면서 그 과정을 계속 해 나가야 실력이 느는 거고요. 그걸 걱정하면서 배드민턴 치려고 하면은 공격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때리고, 쳤어. 때리고 앞사람 잡았는데 올라오는 거 이걸 걱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걱정할 이유가 없지. 똑같이 준비하다가 공 올라오면은 이제 치면 되는데. 그쵸. 근데 이런 부분은 내가 어떤 순간적으로 스텝이라든지 네. 어떤 그런 부분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이런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특징을 전체로 보면은 공이 앞사람 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들어왔다가 구경하고 있는 거야. 발이 멈춰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움직이는 대비가 그렇죠. 내가 수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 상대의 리듬에 내 박자를 맞추고 있다면 쳐서 순간 반응이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와도 재차 스텝을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이런 준비 대응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이런 타이밍을 뺏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움직임을 계속 가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 치는 타이밍에 앞 사람이 공을 치잖아요. 자,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내 발을 볼게요. 자, 쳤어. 그러면 계속 움직여, 계속. 자, 발, 그치, 발, 그치, 발. 치고, 발, 그치. 내가 공을 치지 않아도. 그렇죠. 네. 치지 않아도 어떤 상대 치는 이 타이밍에 대해서 내가 움직임을 가져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못 가면은 이거는 훈련 많이 하셔야 돼. 연습 많이 하셔야 돼. 그래야 게임 뛰지. 그렇죠. 발 못 가면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자, 보고, 그치. 보고, 앞사람 쳐도 보고. 그냥 준비, 그렇죠. 이렇게 준비하고 다시 움직여주고.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앞사람 기준에서 앞사람이 계속 움직이면은 보다가 넘어가면 치는 거고, 그치. 이런 거 딱 잡아주고 위해서. 네. 그렇죠. 반응 속도를 좀 빨리질 수 있게끔 계속 움직여주네요. 자, 치고, 그치. 치고, 그치. 붙어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네. 다 잘할 순 없겠지만.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네. 유리하고 좀 확률적으로 많이 오는 공격을 먼저 대비를 하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그냥 반응에 대한 연습 네. 정도 그렇죠. 이렇게 그럼, 되면은 뭐 충분히 다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반응을 그러니까 이 배드민턴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게 상대의 움직임 봐야지 내 움직임 봐야지 파트너 움직임 봐야지 복식 게임이 살살 이게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된다고 하면 다시 잘 쳐야지. 근데 그쵸. 예, 이게 제가 뭐 딱 정답을 찍어 드리면 좋은데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내가 서 있지는 않는지 아, 예, 그냥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공만 보고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좀 볼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경력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내가 좀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죠. 예. 저희 또 콕콕 배드민턴이랑 또 마영TV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 노력하실 거예요. 아, 그렇죠. 아, 그래, 노력하시네. 다 그런 분들만 보시는 것 같기 때문에 네, 네. 보완을 해서 충분히 이런 네. 점을 또 다 잘 해낼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